코스피 지수가 50여일 만에 다시 2900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상 시가총액 2위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을 앞두고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나선 기관들의 매도세가 지수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올 초부터 가시화된 미국 중앙은행의 본격적인 긴축 정책은 성장주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1.09% 하락한 2890.1포인트에 마감됐는데 종가 기준 2900선이 깨진 것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처음입니다. 어제 일본과 상하이 증시는 올랐지만 한국 증시가 1%나 하락한 것은 오는 27일에 상장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각종 펀드와 상장지수 펀드 등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식 매도에 나선 영향으로 이달 기관 투자가의 순 매도액은 6조 2,3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등 카카오 형제들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 다음 달에는 기관 투자가의 의무 보유 확약 해제 시점을 앞두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먹튀 논란 이후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기관 투자가들의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월에는 약 222만 주, 3월과 4월 각각 17만 주와 13만 주, 그리고 5월에는 169만 주에 대한 보호 예수가 종료됩니다.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 시장에 유통 가능한 주식 수가 늘어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공모가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6일 1,326만 주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풀리게 됩니다. 네,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청약 계좌 수가 200만 개가량 들어온다면 균등 배정 시 1인당 2주에서 3주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국내 증권사 대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 기업 가치를 공모가 대비 약 43% 오른 100조 원 내외로 평가를 했고요. 외국인은 공모가 대비 2배 오른 140조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일인 오는 27일 시가총액이 100조 원 내외로 형성이 된다면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식을 매도하기보다는 보유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풀리는 물량은 적은데 사고자 하는 각종 펀드의 자금은 계속 유입될 예정이라는 이유에서 때문입니다. 자, 국내 대표 바이오 종목으로 자리매김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 셀트리온 3개사의 분식 회계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1분기 중에 나올 전망입니다. 이들 3개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지난 14일 셀트리온 3개사의 분식 회계 관련 당국 조치가 예정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직전일보다 약 7조 3천억 원 이상이 빠진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앞서 셀트리온 3사의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재무제표 감리 후 대상 3개 회사의 고의에 의한 재고자산 과대 계상이 있었다는 내용의 감리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업계나 학계 전문가들은 당국의 무리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3개사가 지적받은 분식회계를 할 동기가 전혀 없고 당국의 오해라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논쟁은 벌써 2008년 셀트리온이 코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을 할 당시부터 불거졌던 소위 해묵은 이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없이 이슈화된 데다 과거 다른 사정기관에서도 조사나 감리 등을 통해 설명이 된 사안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앞으로 10년 내 미국 상장지수 펀드 ETF 시장은 2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펀드를 포함해서 ETF에 대적할 투자 상품이 없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도 ETF 성장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됐습니다.
ETF 전문 운용사인 글로벌엑스 최고 경영자 루이스 베루가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ETF가 향후 대체 불가능한 투자 수단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루가는 그 이유로 ETF는 자산 배분형 투자 상품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며 펀드보다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유망 테마에 대해서는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기술주 테마가 지난해에 이어서 인기를 모을 것이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비디오 게임과 e스포츠, 로보틱스, 사이버 보안, 전기차, 자율차 등을 특별히 기대되는 테마로 꼽았습니다. 네, 암호화폐 공개인 ICO가 이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코인 광풍 피해자 양산을 우려했던 정부가 2017년 금지령을 내린 지 5년여 만입니다. 코인 시장 침체에 가려 잊혀졌던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게임사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를 팔아 수천억 원의 현금을 확보해서 M&A를 성공시킨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찬반 역시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처럼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국내 최초 사례입니다. 위메이드는 현재 8억 5천만 개의 위믹스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세로 따지자면 6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위메이드 방식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처럼 돈을 찍어내는 발권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에서입니다. 반면에 ICO는 거부할 수 없는 첨단 자금 조달 방식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과 의료,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은 블록체인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기술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석유화학 업종 내 유망주에 주목하자는 것인데 전체 업황은 아직 본격적으로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업종 내 숨은 보석은 존재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석유화학 업종 지수 흐름을 살펴보면 2020년 3월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작년 5월 180% 상승한 8,016포인트를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는 고점 대비 약 20.7%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 하락세는 아직까지 반전할 조짐은 크지 않은 가운데 올해 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수 비율은 48%로서 과거 평균 86% 대비 감소로 나타나 전반적인 올해 업황에 대한 전망은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까운 중립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황에 대한 전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작년 유가 상승폭이 배럴당 34달러에 달해 높은 기저효과가 존재하고 있고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예정되었던 증설이 작년 하반기부터로 지연되어 공급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체 업황의 중립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의 특징은 첫째, 기존 사업 부분에서 올해 이익 성장이 확실하게 예상되거나 두 번째, 신사업 개시로 인해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익 측정치가 우상향으로 상승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이익 추정치가 우상향으로 반전될 수 있을까도 알아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유가 강세가 종료되거나 코로나 조기 종식이 유력시될 때, 될 때는 정유업의 이익 예상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보입니다. 또한 미국을 위시해 글로벌하게 부동산 및 인프라에 관한 투자가 확대된다면 PVC나 PP, HDPE 등을 생산하는 기초화학 업종의 이익 예상치가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투자 포인트를 종합해 본다면 올해 이익 증가가 확실한 종목 중 현재 수급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나 중기 추세가 상승 전환 시도 중인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익 증가가 확실한 종목 중에서 추세 전환 시도 중인 종목에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두 종목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의 경우 올해 케미칼 주력 제품이 견조한 수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실적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Q3 부분에서도 지난해 하락을 주도했던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이 가격이 하락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태양광 모듈의 주요 원료인 폴리실리콘은 지난 2020년 초 킬로그램당 가격이 8달러에서 작년 4분기까지 36달러로 폭등한 바 있는데 이는 인권 탄압 이슈로 중국산 제품 기피 현상과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
원재료 가동 중단이 있었기 때문인데 중국의 전력난이 일부 해소되고 작년 4분기부터 생산시설 증설이 시작되면서 현재는 킬로그램당 한 달러 수준으로 하락했고 이러한 추세는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하나 솔루션 실적 흐름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2020년 시작된 태양광 발전 사업 수주가 본격적 매출로 인식되는 시점이 올해와 내년이라는 점에서 올해부터 안정적인 태양광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류 차질 완화로 인한 운송비 부담 감소 역시 올해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적 개선에 더해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또 있는데 이는 바이든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미국 태양광 산업 육성 법안이 1월에 통과될 경우 향후 2030년까지 최대 4조 원의 보조금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하나솔루션의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은 PER 8.8배로 절대 저평가는 물론 과거 대비로도 저평가를 유지 중인데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꾸준한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현재 하나솔루션 주가 수준은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효성화학입니다. 효성화학의 경우 지난해 매출 성장에 도움되지 못했던 악재들, 예를 들어서 PP 약세, 울산 공장 트러블, 베트남 공장 가동 지연 및 판매 부진, 프로판 강세 등 이에 따른 원가 부담 등이 해소되면서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베트남 법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데 PP 생산 능력이 두 배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베트남 법인의 세금 감면 등 세제 관련 긍정적인 효과가 올해 실적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 전망입니다. 한편 효성화학이 생산하는 반도체 세정용 가스인 NF3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월 수출 판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30달러에 육박하고 있어서 2018년 12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 중이라는 점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입니다. 현재 효성화학의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은 PER 6.1배로 저평가 지속 중이고 기관 및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 중으로 유입 중이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중기 추세가 상승 전환이 확인되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익 성장 감안 시 저평가돼 있는 하나 솔루션 그리고 이익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효성화학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